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알찬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렉서스 IS25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08년 6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4만 키로대였고요. 휘발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50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62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렉서스 IS250 모델입니다. 실장님, 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렉서스 하면 내구성 최고, 부품도 최고로 쓰는 차량이 600만 원에 나왔다는 거에 일단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실은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많이 보지도 못했고요. 네. 좀 스포츠카처럼 되게 좀 낮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이 차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급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뭐 기아의 스팀워요 있고, 그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70. 오. 예, 그다음에 C클래스와 그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A4보다는 좀 더 이게 작을 거예요. 예, 뭐 A4나 BMW 3시리즈급인데 워낙 경쟁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차는 좀 잘 안 팔리는 예, 국내에서는. 하지만 예. 렉서스예요. 렉서스가 600만 원인 차량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정말 고질병 없고, 네. 그다음에 고장 없다고 아주 그냥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하다못해 좀비 같은 차라고도 합니다. 네. 고장이 안 나서 팔지를 못한대요. 맞습니다. 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들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꼼꼼히 설명드리면서 또 이 차가 또 600만 원대잖아요. 네. 사실은 수입차 600만 원대에서 정말 고르기가 어려운데 네.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떤 고질병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 봐요. 네. 네. 전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느낌은 좀 작다는 느낌은 사실 있어요. 네. 약간 작지만 출퇴근용으로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차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게 구형 모델이거든요. 네. 그렇게 구형 왔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네. 수입차가 유난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4년 된 차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백화현상이라든지 그릴 같은 경우에 까짐 현상, 녹이 네. 올라오는 현상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램프 이 부분은 진짜 뭐 새 거 갖다 껴놓은 것처럼 너무 투명해요. 깨끗합니다. 네. 예를 들어 휠은 렉서스는 ES300이라든지 네. LS460이랑 다 비슷해요. 다만 크기가 좀 작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타이어가 되게 많이 꽉 찬 느낌이 들고 네. 옆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바퀴 이 자체가 상당히 끝까지 앞으로 간 느낌? 그래서 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인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한 타이어는 다 새 거예요. 그런데 휠에 흠집이 좀 있네요. 네. 있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운행하시는 데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 타이어 4짝 모두 새 거입니다. 그리고 이 렉서스가 디자인이 또 역동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라인이 이 끝까지 쫙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흡사 뭐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될까? 이 로켓 같은 느낌? 네네. 역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굴곡을. 네. 그죠? 문도 좀 묵직하네요. 네. 묵직합니다. 일단은 뒷모습은 너무 깨끗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이 렉서스 네.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램프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트윈 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앞에는 좀 많이 낮았다면 뒤에는 살짝 이렇게 좀 뽕긋 올라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짜잔. 트렁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작진 않습니다. 그죠? 네. 크기가 차체 크기가 좀 많이 작아 보이다 보니 실제로 트렁크도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트렁크 용량은. 이쪽 길이는 상당히 기네요. 네. 네. 아주 넓습니다. 일단 외관은 굉장히 깨끗한데 휠이 좀 흠집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타이어. 타이어가 4짝 모두 새 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앞에 타이어는 완전 새 거고 뒤에 타이어도 새 거입니다. 뒤에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아주. 네. 타보시죠. 공간은 어떤 것 같아요? 협소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뭔가 이렇게 좀 꽉 차 있다 느낌? 여기가 좀 작다? 그런 느낌을 들지만 실제로 이게 이 차가 연비가 11.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파워 오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는 600만 원 차량입니다. 600만 원 차량인데
뒷좌석에 굳이 그렇게 태우시진 않고 출퇴근 용도로 하시기에는 딱 좋은 차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엔진 부분인데 너무 조용한데요, 시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6기통 엔진이고요. 이제 이게 지금은 600만 원이지만 신체 출고 가격은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음막 이런 게 정말 잘 돼 있고 네. 특히 여기 부분이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딸깍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파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 차에도 이게 아닙니다. 근데 600만 원 차에 이런 거에 방음막까지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후륜구동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보통 수입차들은 앞 뒤에 있는데 이건 앞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네, 엔진도 정말 좋네요. 네, 2500cc V6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07마력에 25.5토크, 6단 미션의 복합 연비는 11.4km입니다. 일단 실내 같은 경우에는 ES300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좀 모든 차종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옵션들이 다 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차가 2008년인데 통풍시트가 되어 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 도어 다 들어가 있고 조수석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면은 진짜 완전 풀 옵션입니다. 헤드시프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스포츠카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차가 사실은 그 자동차 경주 네? 경주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차량이에요. 아, 어쩐지 그래서 이 앞모습이 진짜 엄청 스포츠카 같더라고요. 스포츠해 보이고, 예, 그리고 이게 아마 우승도 굉장히 많이 했던 차일 거예요. 네. 뭐 일단 옵션 같은 경우에 일단 통풍 들어가 있다면 뭐 막 끝난 거죠. 뭐 굉장히 잘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이 썬루프는 폭스바겐 방식이에요. 예, 우와, 신기하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1단, 2단, 3단 조절된다는 거. 예, 이렇게 잘 되어가 있고요. 심지어 한번 바로 나가볼까요, 봐요. 네. 예. 돌팀이 좀 있네요. 이거는 용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돌팀이 있고 잘 나가요. 굉장히 조용하게 잘 나가요. 예.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휠 베이스가 앞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차고 좀 차차가 좀 낮습니다. 실제로 앞에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는 재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와 이제 출퇴근용 데일리용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진짜 적격이지 않을까. 게다가 옵션이 좀 많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이 차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0만원입니다. 정확히 620만원, 600만원대 차량에 도어, 파워 윈도우 4짝 모두 4개 다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기본은 그냥 깔려 있는 거고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제 차에도 없는 게 지금 600만원 차량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건 인정하는 게 정말 잘 나가고 잡소리 없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실 소리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실내에서도 들리지만 밖에 밈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단에서의 삐걱임 이런 게 사실 들리거든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하나 있어요. 좀 좁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차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패밀리카로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제 혼자서 타실 분들이 이 차를 찾으실 텐데 그런 용도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연비가 11.4예요. 무려 그리고 공입 연비가 11.4인 거지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오너분들 말씀을 제가 듣기로는 11.4보다 더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출퇴근 용으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진짜 고장 없기도 유명하고 그 이유가 정말 좋은 예 품질의 어떤 고급 옵션들이 장착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품질적인 면으로 지켜봤을 때 몇 미리 이하의 조건을 충족할 때 합격인데 얘네는 그게 확실히 그 범위 자체가 타이트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도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울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뛰어넘고 전 세계 1등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품질 면에서는 진짜 현대기아가 최고다라는 말을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네시스 특히.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서스 IS250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네.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좀비 자동차로 하겠습니다. 아, 왜요? 연식이 오래돼도 고장나질 않아서 팔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굉장히 풍부해요. 네, 맞습니다. 600만원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썬루프, 파워 윈도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꼭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